저번 시간에 우리 여기 스카이하이 스카이하이도 잘 만들어줬고 우리 기차역도 이쁘게 만들어드렸죠. 그래서 여기 화장실도 넣어주니까 사람들이 화장실 가려고 여기 자주 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 지렁이 코스터 바로 옆에 제가 길을 놔줬었는데 여기다가 기존에 그 설계도에 있었던 건물들을 조금 세워줘서 조금 더 동화 같은 느낌. 이 놀이동산 오면 이런 느낌 많이 나야 되잖아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이런 건물들 조금 더 환상 속에 온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건물들을 막 세워줬어요. 여기는 ATM 기계도 넣어줬어요. ATM 기계가 없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그러면 이 지렁이 코스터에서 봤을 때도 여기 이제 지붕을 타는 느낌도 날 수 있고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이 기구의 평점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탈 게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기구 넣어주고 여기도 기구 넣어주면서 주변에를 또 환상의 나라로 온 것처럼 꾸며주면 어떨까. 기구를 뭘 넣어줄까? 좀 스릴 있는 기구를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요거 동그라미 돌아가는 거 하나 넣어줄까요? 이거 좀 임팩트 있는데? 생긴 게? 약간 높여져가지고 이거 좀 멋있다. 헬리언 링. 헬리언 링이래요. 오, 엄청 거대한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동화 마을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거 한번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볼까요? 타볼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오, 벌써 멀미 나는데? 벌써 어지러워요? 이런 노래, 그치? 이런 노래 나오지. 옛날 디스코 음악인 것 같아요. 오, 이게 360도 돌겠지? 곧 있으면? 아, 여기까지도 안 돌아가. 와, 이거 아마 롯데월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아직도 안 돌아가요? 이 매달리는 재미로 타는 건가? 혈액순환 되는 재미? 오, 이제 한 바퀴 돋네요. 아, 너무 어지럽다. 아, 이런 식으로. 요거 가격 8달러? 19달러. 9달러로 일단 열어주고. 일단 줄 평점이 24점. 이니까 얼른 한번 꾸며보죠. 여기가 약간 그 건물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이 점점 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줄평점을 좀 올리면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타는 것 같아.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아마 이 노래를 좀 바꿔줘야겠어. 이것도 전체 탑승으로.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 전체 탑승으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전체 탑승으로 해주고 나름 어울려. 약간 일단 이렇게 깔아주고 여기도 옆에 이런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처럼 동화적인 느낌을 내주고 싶어요.
이런 건물들을 만들 때면은 조금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긴 해. 여기서는 정형화된 느낌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봐도 여기에 딱 맞는 저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창의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딱히 뭐 창의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다 갖다 붙이는 느낌. 있는 그대로, 있는 대로, 들이닥치는 대로 다 갖다 붙여요. 근데 그렇게 해놔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사실 꾸밈 요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좀 조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 오히려 그 빛을 바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긴 영상이 좋냐 짧은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는 게 좋냐 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다 긴 영상을 좋아한다고 해주셔서 선택지가 없더군요. 저의 그런 상황들은 네, 일단은 미뤄두고 최대한 긴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또 좋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피드백해 주시면 저도 그거를 반영을 해볼 테니까 서스름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또 뭐 피드백을 받을 만한 게 또 있나요? 혹시 있나? 없지 않나? 그렇게 있나? 요즘 흑백 요리사를 굉장히 즐겨 보고 있는데 이거 요리로 치면 안성재 셰프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 양식의 건물인데요.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미 없는 군더더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분. 의미 없는 요소가 많고 겉멋만 들었다 이럴 것 같아. 그분이 건축가로서 이제 평가하자면 그럴 것 같아. 하지만 이쁘면 됐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쁘기만 한데 일단 눈이 즐거우면 된 거 아닌가. 여기다가도 뭐 음식점 하나 넣어주자. 여기다 쏙쏙 넣어주는 거 너무 재밌어. 슈거리 엠포리엄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좀 엉성하긴 하지만 첫 번째 건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귀엽죠? 여기도 이제 감싸주면 돼. 이거 뭐 하세요? 헬리언 링2 줄은 정말 빨랐대요. 여기 이름을 또 바꿔줘야겠는데? 이 안쪽도 꾸며주다 말았구만. 나름 귀여운 건물 하나 생겼고요. 여기도 귀여워 귀여워. 여기를 쭉 돌아서 또 건물 같은 걸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좀 나무 재질로 만들어 볼까? 여기도 살짝 어떤 근본 없는 건물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근본 없는 건물들이 매력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일단 특이하잖아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특별하고. 약간 여긴 블루그레이 계열로 싹 다 밀어주겠습니다. 이 건물은 약간 그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우드 계열을 좀 쓰고 거친 느낌이 나면 또 좋거든요. 왜냐면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거친 느낌은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되게 사용해주기도 되게 편하고 뭔가 투박해 보이면서 튼튼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드를 좋아합니다. 약간 공사장 느낌이 나면서
거침없는 느낌 너무 좋아. 진짜 그냥 톡톡 놔줘도 이뻐요. 말도 안 되게 이뻐. 그냥 대충 건물은 요런 느낌으로 약간 나무로 만든 느낌이죠. 거친 느낌이기도 한데 또 저는 요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매우 좋아합니다. 다시 열었더니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만들었던 화분 좀 가져와야겠다. 여기 화단을 만들었었거든요. 화단을 여기다 써먹어주자. 오, 사람들이 물 밀듯이 밀려드는데? 근데 여기 노래가 너무 평화로워서 왜 이렇게 웃기지? 너무 평화로운데? 너무 졸린데? 이 놀이기구에 비해서 너무 졸려서 웃겨요. 얘도 색깔을 좀 바꿔주자. 뭔가 너무 화폐. 약간 이런 빈티지한 색으로 해주자. 노래를 좀 바꿔줄게요. 이거 너무 졸린데?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좀 어울리긴 하네. 락으로 해줄까? 로커빌리 로터리 이거 괜찮은데? 이거 줄평점 100점 되긴 했어.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네. 근데 이런 느낌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도 건물 한 두 개 정도 또 만들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락 느낌 너무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어서 뭔가 뻥 뚫린 것 같아. 시원시원해 보여. 이것도 이름 바꿔주고 싶은데. 헬리언 링. 헬리언 링 말고 어니언 링. 어니언 링으로 해주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니언 링으로. 약간 색깔도 어니언색으로 해줘가지고 좀 그럴듯하죠. 아, 새들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너무 귀여워. 이쪽에도 여기 비스무리한 건물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여기 계단이 약간 골목 내려오는 느낌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에는 약간 레스토랑? 레스토랑 같은 걸로 해줄까? 이 사람들 왜 안 내려오지? 빨리 내려오세요 여러분들. 왜 여기 계속 서 있는 거야? 여긴 약간 2층짜리 건물로 해서 일단 레스토랑을 넣어준다는 생각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약간 진짜 유령의 집처럼 될 것 같은데? 유령의 집을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쇼? 색깔이 이래서 그런가? 색깔이 이러면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색깔을 맛있는 약간 난색 계열로 바꿔주면 어떨까? 너무 더 무서운데요? 더 무서워졌어. 유령의 집 색깔로 해서 그렇다, 이거. 따뜻한 난색 계열로 하면은 나무 느낌도 나고 좋지 않을까. 아, 레스토랑 넣어주고, 레스토랑 확장. 너무 많이 해주지 말자. 5개. 아, 아니면 양파링 바로 옆이니까 양파 레스토랑이라고 해줄까요? 뭔가 한국적인 것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크레이프 팔기. 뭐 이 정도만 줘볼게요. 레스토랑은 제가 운영을 잘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정말 가고 싶지 않게 생겼는데? 너무 지붕도 너무 블랙 아니야? 너무 오싹오싹한데? 누가 가고 싶어 할까? 내가 지붕 색깔을 바꿔줘야겠다. 약간 산뜻한 색깔로.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거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 이러다가. 나 핑크색이 왜 이렇게 땡기지? 핑크색으로. 아 근데 이건 오싹오싹 이것 때문에 조금 선택 미스였다. 안되겠다. 이 벽을 바꿔줘야겠어. 조그만 동화를 생각하게 돼가지고 약간 그런 판타지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색깔을 자꾸 써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약간 틀은 요렇게 약간 이 좁은 길에 레스토랑이 생긴 거예요. 뭐 2시로 하니까 색감이 확 살아난다. 그렇지, 이렇게 밝은 색상이 이쁘지. 밝게 밝게 가자고 우리. 약간 인형의 집 같기도 한데 핑크색으로 하니까. 근데 나름 개성 있지 않아요? 레스토랑은 처음 만드는 거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진 모르겠다. 이 건물이 애물단지가 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될지. 근데 생각보다 그때 보니까 사람들 성향에 그 레스토랑 애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텐데 레스토랑 애호가들 뭐 유튜버 먹방 유튜버들 먹으러 오는 유튜버들이 있으면은 많이들 가지 않을까. 근데 뭐 건물 자체는 그냥 꾸밈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을 거야. 안 온다고 슬퍼하진 않을 거야. 엄청 화려한 문을 달고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창문이 되게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 그게 조금 아쉽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달콤 살벌한 느낌의 디자인을 해주지 않을 텐데 여기는 또 특수한 상황이니까 해주도록 하겠다. 오늘만 특별히. 내가 원래 이렇게 막 알콩달콩 새콤달콤 뭐 이런 느낌 안 좋아하는데 오늘만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뭐 좋아할 수도 있잖아. 저는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와, 이런 건물을 만들다니. 상상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건물을 만들다니? 이렇게 화려하고 귀여운 건물을 만들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귀여운데? 엄청 화려해. 이런 느낌을 원하긴 했어요. 이렇게 살짝 뒤에서 이렇게 놀이기구도 보이고. 근데 레스토랑에 많은 사람들이 가긴 할까요? 나름 예쁜데요? 나름 너무 마음에 드는걸? 여러분 여기로 한번 들어가 주세요. 나 한번 보고 싶어. 들어가는 거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레스토랑이 아니어졌나? 이어졌는데? 여러분 레스토랑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아무도 들어가질 않아.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이렇게 외면받을 줄 몰랐는데 너무 주변에 먹을 게 많은가? 그래서 굳이 안 가나? 갈 필요를 못 느끼시나? 어떻게 단 한 명도 안 들어가. 충격적인데. 와 이쁘다. 근데 확실히 너무 이쁘다. 여기랑 너무 비교되잖아. 여기 너무 허름하잖아. 여기 너무 화려하고. 와 다 포함을 시켜줬고요.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두 명 들어왔어요. 브랜드 개수를 좀 늘려주니까 사람이 들어온 것 같아. 한 팀 들어왔어. 아 근데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놀이기구도 보이고 예쁜 건물들도 보이고 여긴 또 어니언링. 아유 간판 좀 달아줘야겠다 여기. 어니언링 입구다라는 거.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괜찮은데? 이렇게 어니언 링도 꾸며줬습니다. 귀엽죠? 이 노래가 확실히 신나서 좋네. 이렇게 해주고요. 오 사람들 꽉 찼어.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면은 여기는 또 아직 미완이긴 한데 이렇게 또 한 바퀴 돌면은 레스토랑도 나오고 아주 보기가 좋죠? 여기 만들어준 곳에 이렇게 새들이 날아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 저기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요. 여기 쓰레기통 여기 놔줬는데도 여기다 버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아. 아 좋다. 느낌 너무 좋다. 여기 또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아 따닥따닥 다섯 명이 동시에 앉아있어요. 여기는 풍선을 못 터뜨리는 게 조금 아쉽다. 풍선 터뜨려주는 맛이 있는데. 아무튼 어니언 링도 이렇게 만들어줬고 이쪽에도 기구 하나 또 만들어주면 재밌을 것 같아. 좀 롤러코스터 같은 걸 만들어줄까? 귀엽다. 이 사람들 시선에서 한번 볼까? 이거 너무 앞에 있는 사람이랑 너무 안 친하면 좀 부끄럽겠는데? 야 너무 어지러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꾸밈 요소가 있으니까 너무 좋죠. 너무 어지러워요. 나 이거 절대 못하. 와 거꾸로 보여. 멀미나서 못하겠어요. 너무 어지러운데? 어니언링이 싸다고? 그래? 그럼 내가 조금만 더 $11로 올려줄게요.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올려야지. 이곳도 그냥 여기 모퉁이 여기 건물처럼 맞아 여러가지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기념품샵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거 넣어주면서 분위기를 또 내는 거죠. 여기는 그냥 스탠다드한 느낌의 건물 몇 개 딱딱딱 한 두 개 세 개 정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 옆에도 알 수 없는 건물을 만들어 줄게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이라고 말하는 게 좀 씁쓸한 걸? 대단한 건물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이었고요.
여기는 그저 화장실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꾸며줄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안쪽도 뭔가 정류장처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줍니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 이런 너무 막 많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곳에서 쉬고 싶지 않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쉴 수 있는 곳. 여기 옆에도 그냥 의미 없는 건물들 세워줄게요. 의미 없는 건물들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의미 있을 수도 있는 건물들이라고 할게요. 앞으로 의미 있을 수도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원래 놀이공원 가보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생각보다 이상하게 막 겹쳐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지었지? 가짜구나. 모든 게 다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건물들이 특이해. 여기도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으로 그냥 쭉 이렇게 돌면서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졌고요. 이쪽에 어니언링 타러 가는 길 표시를 해놓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 어니언링을 둘러서 건물들이 빼곡하게 세워져가지고 아주 든든한 우리 건물 지원군들 생겼어요. 와, 여러분들 어니언링도 타러 오세요. 좀 더 자체로워졌어. 여기 건물들도 쭉 이렇게 있고 확실히 건물을 세워야지 테마파크에 온 느낌이 물씬 든다고요. 여기다가 우리 코스터 하나 지어줄까? 오랜만에 지렁이 코스터에 이은 두 번째 코스터는 뭘로 해주면 좋을까? 하이브리드 코스터. 약간 열차같이 생긴 거네? 하이브리드 코스터는?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약간 좀 만화 영화 같은 느낌인데? 하이브리드라면 뭐 어떻게 되나? 뭔가 처음 만들어줄 때 너무 긴장돼. 설레 뭔가. 자, 쭉 올라가야 줘야겠죠? 오, 굉장히 높은데? 와, 뭐가 옆에 엄청 많이 생겨요. 옆에 구조물들이 엄청 많이 생겨. 옆으로 꺾이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엄청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게 지지대가 생기는 것만 봐도 좀 무서워요. 무섭게 생겼어 지지대가. 약간 아래로 파고들까? 와 이거 너무 무섭겠다. 거의 90도로 떨어지는데? 루프. 와 루프가 엄청 많아. 루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대박. 여기 진짜 너무 무섭겠는데? 잠깐만 너무 무서워졌구나. 어마어마한 걸 해보고 싶긴 했어요.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아. 와 루프가 이거 상당한데? 갈 수 있긴 한 건가 이거? 다시 한번 올라가줘. 한번 무서운 거 한번 겪어봤으면 또 한번 올라가줘야지. 여기서 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거. 여기서 또 쭉 내려가는데 잠깐만 나무들 나와볼래? 또 루프 한번 들어가줘야지. 엄청난 루프. 너무 무서우면 어떡하지 근데? 와 이거 진짜 너무 무섭겠다. 프레첼 루프 오른쪽. 프레첼 루프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우와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근데 갈 수 있나? 47m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지? 와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막 뱅글뱅글 도는 것보다 이렇게 차라리 롤러코스터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뭔가 스릴 있잖아요? 근데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거는 어우 토 나와 그냥 토 쏠려. 하이브리드 코스터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저분하다. 지저분하게 생겼다. 지지대들이 막 너무 보기가 좀 그런데? 보기 안 좋은데? 근데 되게 시원시원할 것 같긴 해. 코스터 자체가. 여기서 한번 회전도 한번 해주고. 회전 말고 루프. 루프는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다. 마지막에는 살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번 해주고. 이렇게. 마무리. 아하, 어우, 생각보다 큰데요? 그리고 동굴 같은 것도 생기고. 잠깐만. 한번 타볼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엄청 무서울 것 같아. 미친 듯이 무서울 것 같아. 생긴 거 보세요. 오, 엄청 빨라. 엄청 빠른데? 그거 아니네? 야, 어떡하냐, 우리? 우와. 이게 너무 철제가 너무 무서워. 무서워. 엄청 빨라요. 오, 옆으로 간다, 옆으로 돈다. 오, 아, 근데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여기서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무서워. 너무 빨리 저기 됐어. 조금 더 빨리빨리 해줘야겠. 야, 여기 봐봐라. 아, 이렇게. 어, 재밌는데? 이런 게 좀 많아야겠다. 어. 여긴 좀 심심해. 나 파악했어요. 이 하이브리드 롤러코스터를 파악했어. 이 중간중간에 있는 이 루프랑 이게 되게 좀 많아야 돼. 여기가 되게 좀 심심했어. 여기에 첫 번째 그 추락 구간 여기서 이렇게 돌 때도 재밌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조금 심심한 것 같아요. 요 구간도 조금 심심한 것 같고 과감하게 한번 수정을 해봐야겠다. 갔다가 뭔가 루프를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갈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작은 루프 없어요. 루프들이 너무 커. 여기도 속도가 꽤 많이 나서 뭐 루프나 이런 거 하나 더 해줘도 될 것 같아. 어디까지 내려간 거야? 있다. 와우. 한번 다시 타볼까요? 여기 중간에 루프가 하나 더 생겼어.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고고. 처음에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 정거장 자체가 좀 높아가지고. 오, 무서워. 무섭게 생겼어. 잔인하게 생겼어 코스터가. 빨라. 지하로 갔다가 옆으로 돌았다가 여기를 갈 수 있을지 의문인데. 아, 못 가네요. 아, 여기를 못 가네. 그치, 여기가 좀 너무 높긴 하지. 여기서 이제 지하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안 되는구나. 여기로 가는 게 안 되는구나. 루프를 좀 이렇게 줄일 수가 없나요? 그래도 높아. 이게 너무 높아서 안 되네. 루프는 삭제해야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나? 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것 같아. 갔다가 여기로 돌아. 이렇게.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겨우겨우 갈 수 있어. 오, 결과 어떻게 됐나요? 14. 공포 평점이 너무 높아요. 그렇지. 공포가 지금 문제거든요. 기구가 너무 무섭대.
여기도 높구나. 지하로 내려가면 더 높아지네. 아하. 여기 지하가 또 문제고요. 여기는 또 괜찮고. 여기가 좀 심하게 빠르던데. 두 번째 그 추락 구간. 추락이라고 하니까 좀 여기가 좀 괜찮네. 천천히 돌면은 괜찮은데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것 같아. 여기가 피크다, 여기. 지하가 좀 사람들이 무서워하나 봐요. 생각보다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될것 같아. 이 구간이랑 요 지하 구간. 지하 구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면 또 수정을 좀 해줘야겠네요. 여기서, 좀 이렇게 크게 돌까? 뭐 그런 거 넣지 말고. 근데 그런 걸 넣어야지 재밌는데. 루프를, 천천히 돌수 있는 루프를. 여기도 조금 빨라 보이긴 하는데. 요 정도 타야지 늘더라. 안 그래요? 지하 구간도 빼줬으니까 여기를 못 올라가겠구나. 7, 8, 9. 9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 일단 여기는 갈 수는 있어. 여기도 일단 수정해줘야 돼. 루프를 한번더 돌려? 갈 수는 있네. 여기가 10으로 올라갔네? 여기를 더 넓혀줘야 되나? 여기는 갈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요 정도 속도가 좋은 것 같아. 재밌으면서 스릴도 있고. 아, 조금만 꾸불렁거려도 이게 무서워하네? 아니, 왜요?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여길 다시 봐야 돼. 여기가 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도 조금 괜찮아졌어요. 근데 여기가 10이어가지고 10은 조금 사람들이 무서워할라나? 와, 엄청 큰 롤러코스터가 생겼네. 오, 괜찮은데? 6, 5, 3. 너무 괜찮은데? 이거 열어도 되겠다. 좋아요. 길게 해줘야가지고 출구는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줄을 만들어주지. 요거 열어줍시다. 요거 15달러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냥 16달러. 이렇게 재밌는 거를 사람들이 사줘야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요. 와, 근데 되게 지저분해 보인다. 사람들 다 저기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이언 퓨리. 아이언 퓨리?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지 않는데? 여러분, 이거 이름을 뭐로 지으면 좋을까요? 약간 잔인하게 생긴, 섬뜩하고 잔인하게 생긴 코스터거든요?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요? 사람들 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 아이언 퓨리 타러. 엄청 많이 오고 있어. 16달러인데도 많이 오는데요? 그러면은 17달러 올려볼까? 1달러 올려볼까요? 헉, 탄다, 탄다. 18달러. 18달러도 타요. 일단은 18달러 해놓자. 얘는 안 타네?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요? 돈을 많이 썼으면 저기 ATM 기계에서 돈 뽑으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다가 ATM 놔주자. 여기 돈 많이 쓸것 같으니까 사람들 여기서 돈 뽑으라고. 와, 사람들 이쪽으로도 많이 오고 있어요. 좋아, 좋아. 제가 친절히 ATM 놔줄 테니까 돈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뽑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주 아주 좋죠? 오, 엄청 많이 타러 가고 있어요. 아, 여기는 또 어떻게 꾸며줘야 되나? 그리고 열차를 두 대로 해줘가지고 또 순환도 되게 빠를 것 같단 말이지?
요거에 대한 생각. 오, 잘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요? 돈이 부족해. 여기 ATM 제가 놔드렸으니까 저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주 뿌듯하군요. 역시 코스터 만들어주는 게 재밌는 것 같아. 아직 풍경 평점이 높지는 않지만 이제 높아질 거예요. 엄청 높아. 이거 보세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근데 이런 코스터 어디 가서 찾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높이 좀 보십시오. 여기가 한 47m인가 그럴 거예요. 진짜 높다. 어니언 링도 보이고 지렁이 집도 보이고 다 보여요. 멋진걸? 오오 되게 입체적으로 도네요. 이렇게 또 제3자로 보니까 또 다르네. 오 여기 막 트리거 같은 거 해놓으면 더 재밌겠다. 야, 사람들 줄 선 것 봐. 야, 그래도 계속 탄다. 그치, 쌔삥이니까요. 여기도 이제 줄 평점이 좀 높아지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야. 그리고 여기 막 지나갈 때 막 화염 같은 거 막 트리거로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롤러코스터 만드는 게 재밌어. 좋아요. 또 여기는 어떤 식으로 꾸며줄지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지어주시면은 제가 아이디어를 또 착안을 해서 줄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쭉쭉쭉 들어간다, 사람들.